안녕하십니까. 다이도크입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 수포기 제가 영상 올린 거에 이어서 또 똑같은 수포기 가져왔거든요. 지금 여러분 달라진 게 있나요? 한번 찾아보세요. 지금 달라진 게이 크레토스 단자를 좀더큰 사이즈를 바꿨습니다. 왜 바꿨냐 하면 그냥 한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인데요. 아무래도 기존에는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든 거, 이 4AWG로 만들었었죠. 크레토스 단자는 10에 25 규격인가요? 그걸 사용을 했었고,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, 전선에서 이 발열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, 그래도 이 전선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좀 더 성능이 업된다고 해서 과연 성능이 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규격에 맞는 크레토스 단자 이제 준비해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. 이렇게 안에도 조립을 다 해놨습니다. 안에도 조립을 해놨고, 그 다음 케이블도 이 AWG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길이도 40cm로 만들었고요. 똑같은 길이로. 그 다음에 다 납땜까지 다 했고, 지금 검은색 이제 추가적인 배선 하나 더 만들 건데요. 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만들러 갈 겁니다. 여기서는 못 만들고 지금 납이 많이 소요되고 토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가지고 베란다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이제 만드는 영상 곧 보여드릴 거고, 그 다음에 팁은, 용접 팁은 지금 요걸 이용했습니다. 요거 그죠?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거, 자, 요걸로 만들었고요. 지금 10mm 이제 크롬 동봉 이용했고요. 여기는 70 스퀘어 이 슬리브, 동 슬리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가조립을 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납땜을 해서 만들 겁니다. 요거는, 자, 여기 10mm 크롬 동봉, 그 다음에 35 스퀘어 이제 슬리브가 있어요. 요거, 요게 딱 10mm 동봉이 딱 들어갑니다. 지금 약간의, 자,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여기 70 스퀘어 슬리브에 여기 집어넣고 앞착기로 이렇게 찝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를 찝었습니다. 그리고 요 깊이가 약 한 1.5cm 되나 그 정도 이제 깊이로 이제 이 AWG 이제 선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. 이 규격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4인치 그라인더에 이렇게 갈아내고요. 전부 손으로 제가 이제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갈아냈습니다. 지금. 그래도 잘 갈아냈죠? 자, 요 상태로 한번 이제 곧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용접해서는. 아, 그리고 지금 요쪽에 좀 잘라냈어요. 여기. 이게 너무 이제 이쪽이 길어가지고 괜히 이제 배선을 너무 많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, 안 그래도 두꺼운데 배선을 구부리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잘라내서 똑같은 길이, 4AWG하고 똑같은 길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잘라냈습니다. 그래서 이 요거 이 AWG는 나중에 뭐 다른 스포키 만들 때 활용을 하고요. 요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 만들어서 한번 용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용접선 하나 만드는 거 지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먼저 요거 이제 여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저는 따로 어떤 경우에 먼저 납을 먼저 여기 묻혀준 다음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해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AWG는 배선이 요 70 스퀘어 슬리브에 다 들어갑니다.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조금 있는 것들은, 삐져나오는 것들은 잘라내면 되고요. 자, 요 상태로, 자, 요 상태로 여기다가 이제 납을 이쪽에 투여를 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계속 납을 이제 녹이다 보면은 이쪽에 그 배선에 계속 스며들거든요. 그 다음 또 위쪽에 나온 부분 있죠. 여기도 계속 납을 이제 녹여서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이 배선에 납이 전체적으로 퍼집니다. 그래서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. 자, 토치는
토치는 이걸 쓰면은, 이걸 쓰면 너무 약합니다. 그래서 이거 쓰다가 이거 포기하고 일반 지금 가스토치 있죠, 우리 쓰는 거 요거, 요걸 써야 됩니다. 자, 자, 크레토스 쪽은 엄청 그 구경이 크거든요. 그래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. 요거 집어넣고요. 자, 그래서 나비 많이 들어갑니다. 나비. 자, 요렇게. 엄청 헐렁하거든요. 근데 이 AWG 그 실리콘 외경이 이쪽 크레토스 내경하고 거의 맞아요. 조금 세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여기 안에 선 보이죠? 그 요 정도로 이제 해놓고 여기다 난무를 이제 퍼 부으면 됩니다. 이쪽 안에. 자, 이대로 좀 뒀다가 볼까요? 이제 그 응고가 되면서 다시 또 수축하거든요. 접으십시오, 접으십시오. 자,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. 아, 여기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아, 요걸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좀 갈아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제가 따로 처리를 하고요. 앞전에 만든 건 이쪽으로 난물이 넘치진 않았는데 다 잘 됐습니다. 자, 요렇게 냉각만 하고 이제
수축 튜브 처리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반대쪽 나머지 하나도 이 스포트 핸들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레토스 단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. 지금 그래서 총 두 개가 이제 완성이 됐죠. 이렇게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해볼 건데,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. 이제 이게 스포트 핸들을 이제 꽉 눌러주지 않으면 엄청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니켈 플레이트가 구멍이 뚫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성능 향상이 되었습니다. 분명히.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. 먼저 0.15T 자, 먼저 0.15T 거 스팟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파워 스위치 키고요. 자, 기존에 이게 크레토스 단자 업 하기 전에는 0.15T는 5ms에서 이제 찢어지도록 붙었거든요. 저는 3ms로 하겠습니다. 3ms로 하고 스팟을 해보겠습니다. 이 스포트 핸들로 바꾸고 나서는 꽉 눌러줘야 됩니다. 꽉 눌러주지 않으면 니켈 플레이트가 구멍이 납니다. 깜짝 놀랍니다. 자, 됐죠? 자, 찢어질 정도로 되고요. 자, 그러면 다음 0.2T 해보겠습니다. 게이지가 약간 좀 오버되는데 0.2T입니다. 0.2T는 기존에는 7ms이었거든요. 지금 5ms으로 낮춰서 2ms이 더 향상이 됐죠. 자, 그러면 5ms입니다. 자, 그죠? 열화 없죠? 자, 찢어질 정도로 또 스폿이 잘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0.3T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측정기가 자 0.3T는 자 21700에 하겠습니다. 0.3T는 기존에 12ms이었거든요. 저는 9ms으로 이제 조절을 하겠습니다. 꽉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파워가 업된 것 같아요. 케이블 하나 좀 바꾼 건데, 와, 너무 무섭습니다. 예. 자. 열화가 없습니다, 열화가. 그리고 더 낮은 미리세컨에서 이제 이렇게 스폿이 잘 됩니다.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. 이렇게 이제 찢어집니다. 0.3T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있죠. 퓨어 니켈 0.2T. 자, 퓨어 니켈 0.2T 또 해보겠습니다. 퓨어 니켈도 앞서 4AWG에서는 9ms이었는데 이거 6ms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
0.3T는 9였고 지금 6ms 조금 내려서 6ms로 맞췄습니다. 자, 그러면 스폿을 해보겠습니다. 퓨어니켈은 전도성이 더 좋아가지고 손빌 것 같은데. 야, 이게 찢어집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스폿 핸들을 4AWG에서 2AWG로 이제 업글 하니까 스폿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. 2ms에서 3ms 정도 더 줄었고요. 이게 전류가 더 강하게 손실 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. 역시 이 전류에 이제 손실이 없는 좀 더 굵은 전선으로 하게 되면 이 AC 링코어 스폿기 파워가 더 세진다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